없어서 정적인 사람처럼 찍어줘. 정신이 없어서 이제 시작해볼게요. 아까 대충 찍긴 찍었는데 잘 찍혔으려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설거지가 일상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요. 고무장갑이 있었으면 제가 할 판이었는데 없어서 지금 하는 거 가지고 저럽니다. 이거 아기들 데리고 다니는 필수템이죠. 분유포트고요. 잔뜩 가져왔어요. 1박 2일 짐이에요. 그리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가득가득해요. 지금은 육아의 현장이에요. 이수님 여기서 할머니가 놀아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앉을 수 있는 성장한 아이는 여기 이렇게 혼자서 잘 놀고 있어요. 안녕. 곧 얼마 안 남았네요. 엄마가 준대요. 엄마 준대요. 그게 아니야. 뷰가 좋은데 밤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밥을 달라고 짜증을 내기 시작해. 여기 배경으로 찍어줘. 그래. 진짜 좋아. 어디서 찍을 거야? 몰라, 나오자. 여기서 찍어줘. 이 야자수도 좀 보이게 일적이라고 찍어줘. 좀 전광판도 보이게? 재밌어? 너무 좋아. 예준이를 버리고 수영하러 온 소감이 어때? 너무 행복해. 그거 맞아? 모성애 맞아? 모성애와 다른 거야. 예준이한테 벗어났어. 예준이한테 이거 나중에 동영상 보여준다. 나 지금 근데 예준이랑 지금 너무 떨어진 적이 없어. 되게 요염해 보여. 영상이 생겼어. 아하? 너무 좋아? 근데 진짜 평온해. 표정 어느 정도? 식은 좀 먹기래. 입맛 다시 가면서. 아 귀여워. 조혜준 진짜 귀엽다. 여기 펴봐. 얘는 지금 아직 아 진짜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근데 조은이는 진짜 다르다. 왜 이러지 그래? 어떠세요? 좋아요. 열심히 둘러보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가봅시다. 휴게소에 왔어요. 예준이 분유도 먹였고요. 차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예요? 눈부셔요? 고단에서 잠들었어요. 떨어져 있는 남편. 여긴가봐요. 어쩔 것 같아. 도착했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요. 피곤했나봐. 오빠는 지금 유모차에 세팅하고 있어요. 세팅해서 짐을 옮기고 예준이를 꺼내서 체크인을 하러 가볼게요. 가야 하는데 내려야 되는데 헬버디어 키즈룸이에요. 이렇게 바운서랑 이게 있어요. 오자마자 지금 이웃이 그자도 있고요. 오빠 아기한테 이렇게 모빌을 가까이.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어, 좋대. 좋아하고 있어요. 마음에 들어? 예준이 이거 마음에 들어? 우리 준이 이런 거 좋아? 어, 이거 갖고 싶었는데 아빠가 또 뭐 이것저것 사면 뭐라 할까봐 못 샀어. 물어보지 않는. 그래서 싼 걸로 산 거야, 우리 집에 있는 거는. 어, 여기 픽셀 젖병 소독기도 있고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한번 창문을 열어볼까요? 오, 좀 더 높은 층이면 뷰가 더 좋았겠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네. 문을 열고. 어, 에어컨 좀 틀어야겠다. 에어컨 어떻게 틀어 오빠? 헬로우 최혜원님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아빠가 나간 쪽을 보고 있어요. 에잉? 아이고 신나. 잘 자고 일어나서 신났어? 층이 좀 더 높았으면 좋았겠어. 조혜진 좋아해. 계속 곁에 와봐. 귀여워. 이렇게 공기청정기도 있고요. 에어컨 틀어주라고? 응. 에어컨이 있긴 해? 아, 있네. 이게 저 사는 게 신나. 이건 온돌인 것 같아. 에어컨이 없을 리가. 여기 화장실이. 화장실이 애기 욕조도 있고 뭐 키즈 전용 씻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아기 비데 같은 것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예준이는 필요가 없고. 귀여워. 여기 방이 한 개 더 있어요. 베베룸은 다 스위트룸이어서 방이 두 개짜리예요. 어, 화장실이 두 개네. 다행이다. 우리는 여길 써야겠다. 오, 아주 좋아요. 바빠요 이제. 이걸 일단 가져와 봤는데 할 테야, 홈카메라? 어어. 한번 해볼래? 와이파이가 있다네. 와이파이가 당연히 있지. 여기 짐이 아주 한 짐이에요. 젖병 소독기도, 젖병도 갖다 놓고 가는 길에 한 번씩 예준이를 흔들흔들 해주고. 지금 또 얼마나 저 아이가 버텨줄지 몰라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비키니 목욕용품은 여기 두고 여기에 매직캔 그 냄새 안 나는 쓰레기통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유식 하는 아기들 이유식 식판이랑 다 있어요. 침도 한 번씩 닦아주고 잘 자고 아주 신나게 잘 노네. 이거 하고 엄마 아빠랑 한번 나갔다 오자 애준. 근육 포트기를 끓여볼게요. 흔들흔들 흔들흔들 오이 왜요? 우리 함께 여기 숙소 리조트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조던 베이비 조던 베이비예요. 여기 있네. 어, 그렇네. 여기 그런 거네. 오. 오. 구경 갔다 갈까? 한번 가볼까? 응. 오. 귀여워. 이것을 하나 샀어요. 너무 귀여워, 이거. 바운스 트램폴린 파크도 있어요. 너무 가고 싶다. 너무 재밌겠다, 그치? 애기 봐주는 시스템 없나? 이제 혼자 잠깐 여기 있으면 안 돼? 아이스크림 먹는 곰 있어요. 귀여워. 젤리 같은 것도 있어. 우린 뽀로로 키즈카페 하나 가고 있어요. 혜진이를 한번 여기 키즈존이라 그랬거든요. 하이피는 중인데 이렇게 신났어요. 꽃추는 가려주세요. 꽃추는 제가 스티커를 붙이도록 할게요.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이 귀요미 수영복을 준비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귀여워. 잘 맞아?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응. 수영장은 이렇게 있어요. 선베드를 하나 빌렸어요. 애준이 누워있어야 돼서. 아 진짜? 겁나 무서워.
씻기고 안 씻기고는 같이 씻기고 재우는 사이에 오빠가 밥을 사왔습니다. 육체를 해서 맥주를 마실 거예요. 이간의 떡볶이. 세팅을 하고 다시 찍어드릴게요. 간장? 간장은 여기다 안 되는데? 그건 뭐예요? 김치? 딱두기? 그럼 거기다 그렇게 냅둬주세요. 좀 뚜껑은 더럽지만 드디어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풍경도. 근데 반대편 뷰가 잘 잤어? 밥 먹자. 잠들었더니 집에 왔어? 응. 우리 애기. 응. 엄마랑 잘 갔다 왔지요? 아, 귀여워.